자, 1과목 마지막 챕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의 화면 설계만큼이나 비중이 좀 적은 편이고 내용도 좀 적습니다. 가볍게 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죠. 인터페이스 설계. 자,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앞에서 잠깐씩 나왔었는데 첫 번째 섹션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정의, 서로 다른 시스템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의사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스템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인터페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그 방식이나 또는 장치 이런 것들도 인터페이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사물과 사물, 기계와 인간 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물리적인 또는 논리적인 매개체. 자,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그런 말 그대로 시스템끼리 인터페이스 하는 걸 의미하겠죠. 서로 다른 독립적인 시스템들이 서로 연동 또는 상호작용하기 위한 접속 방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시스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개발이 목표로 하는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을 연동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뭐 그냥 이 문장 그 자체죠.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에는 인터페이스 이름, 연계 대상, 범위, 방식, 데이터, 주기, 뭐, 요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나온 적은 없고요. 전체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는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접속 방법이나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요구사항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구성요소 나와 있는데 비슷합니다. 이름과 방식, 범위, 대상, 데이터, 주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 다음은 요구사항을 기능적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구사항은 앞에서도 계속 똑같은 걸 얘기했지만 기능과 비기능, 뭐 사용자와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기법을 적절히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적절한 수준으로 세분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요도 평가, 우선순위 부여, 요구사항 추가. 자, 요게 이제 시스템 인터페이스라서 뭐 추가된 개념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 했던 그런 내용들, 다뤘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이네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인 거고, 자, 요 마지막 부분만 새로 추가됐죠.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요구사항 품질과 속성을 도출한다. 근데 이것도 뭐 새롭게 추가됐다기보다 요네 가지의 분석 방법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으로 요구사항 분석 절차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 굳이 이 인터페이스 때문에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기존의 개념을 같이 가고 있죠. 선별하고 자료 준비하고요. 분류하고 분석하고 전달합니다.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명세서 작성도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독특한 개념이 주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 뒤에서 좀더 배우겠지만 유형과 주기 이두 가지가 꽤나 자주 나올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증에 대해서 검증의 개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른 부분 없겠죠? 정확하게 기술되었는지 검토를 하는 과정이다 뭐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뭐 설계나 구현을 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요구사항에 오류가 발견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긴데 이거는 인터페이스뿐 아니라 모든 요구사항 공통사항이에요. 요구사항 검토 계획 수립하고 오류 수정하고 베이스라인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베이스라인 앞에서 어떤 것들인지 공부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자, 요구사항 검증 절차. 일단 첫 번째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검토 계획을 어떻게 검토할 건지, 뭐 누가 검토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기준, 방법, 참여자, 관련 자료, 일정,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에 집어넣는 거죠.
뭐 전달도 하고요.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 차례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가 왔으면 자, 검토를 하고 오류가 있다면 수정을 하는 거죠.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요구사항 명세서를 검토하고 오류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 목록 수정 조치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문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오류 수정과 요구사항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결과를 관련자들에게 피드백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 의사소통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요구사항 검증 방법이 또 나왔어요. 이거 앞쪽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이죠. 다시 한 번씩 보면 동료 검토는 작성자가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동료들이 검증해 주는 거고요. 자, 워크스루는 사전 검토한 뒤에 짧은 회의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고, 인스펙션은 작성자를 제외한 다른 전문가들이 결함을 예측해 준다, 검증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듯이 요구사항 검증 방법이 아닌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써 있는데, 그 밑에 요구사항 검증 방법은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요구사항은 어떤 요구사항이든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아래쪽 검증의 주요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에서 다 나왔던 거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요구사항은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조금 줄어들었죠? 베이스라인도 똑같은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토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이스라인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현을 하게 되고, 이후의 요구사항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통제위원회 같은 특정 절차를 통해서만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베이스라인을 결정하게 되면 요거까지도 앞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도 끝났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검토, 검증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분해야겠죠. 식별해야겠죠.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송신과 수신으로 나뉩니다. 자, 송신은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연계 테이블이나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송신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를 내보낸다는 소리예요. 자, 수신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유를 하자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문과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요 나가는 문이 송신 시스템이고요. 들어오는 문이 수신 시스템이에요. 각 시스템별로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신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변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터페이스 중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송신과 수신 시스템 사이에서 데이터를 송신, 수신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보안 강화, 뭐 다중 플랫폼 지원 등의 기능을 한다. 중개를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터페이스 시스템 분류 체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식별자를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식별자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식별자는 그냥 이름입니다. 서로를 구분할 수 있게 이름을 중복해서 짓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정하면 식별이 가능해지니까 보통 식별자라는 거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 이름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조직의 업무를 대중서 정도로 파악해서 시스템을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분류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식별하고 업무 대분류명을 시스템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작아서 업무에 구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큰 분류 하나를 시스템 자체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송수신 데이터 식별. 지금까지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대한 식별이면은 지금은 시스템을 통해서 왔다 갔다 정보 교환을 할수 있는 이 데이터를 식별하는 겁니다. 자, 송수신 시스템 사이에서 교환되는 데이터. 자, 표준 형식에 따라 전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표준 항목, 데이터 항목, 공통 코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하나씩 봐야겠죠?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 공통 항목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시스템을 연계하는데 표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자, 이거를 표준 항목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데이터가 항목이랑 같은 뜻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네요.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은 시스템 공통부와 거래 공통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시스템 공통부는 시스템 간 연동 시 필요한 공통적인 정보를 얘기하고, 자, 거래 공통부는 연동된 후에 송수신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예요. 연동할 때, 연동하는 당시에 필요한 정보는 시스템 공통부, 그 다음에 연동된 다음에 데이터로 왔다 갔다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는 거래 공통부다. 그런 뜻이죠. 데이터 항목에는 뭐가 있는지, 자, 송수신 시스템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들. 전송되는 데이터 항목과 순서가 인터페이스별로 다를 수 있죠. 서로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페이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송수신 데이터의 식별은 요구사항에 나타난 주요 항목을 기반으로 테이블과 항목 등의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밑에 있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수신 데이터 항목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뭐냐. 업무 수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항목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데이터 항목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나 뭐 똑같은 의미가 되니까요. 그 정도만 가볍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 코드. 시스템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들을 공통 코드라고 합니다. 뭐 연계 시스템 코드, 상태 코드, 오류 코드라고 되어 있죠. 코드라는 개념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개념이랑 다른 점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용도가 약간 다르고 형태가 다른 것뿐이죠. 연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 코드 항목에 대해서 코드 값과 코드명, 코드에 대한 설명 등을 공통 코드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